동구 바이오제약, 오늘 내가 5,200원에 타이밍 보면 들어가라고 얘기했죠. 11월 달에 이쯤에서 5,200원에 타이밍 오면은 들어 관심 있게 보고 타이밍 보라고 그랬죠. 자, 용준님은 게임주? 화장품 빨리 하고 게임 조약해, 용준님. 알았죠? 화장품 빨리 하고 게임 조약해. 자, 괜찮죠? 자, 코스맥스 통과. 현대 바이오랜드. 신호는 이 자리에 나왔고요. 이 자리에 나왔고, 21선 나왔고, 지금 쌍바닥에서 지금 들어올리는 모습 보이는데. 제목 좀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미리 봤지만 프리미엄은 13%부터 있고요. 시총은 1,400억짜리인데 작년부터 흑자예요. 올해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현대바이오 여러분들 이거 관심 있게 보세요. 관심주로 집어넣으세요. 현대바이오 관심주로 집어넣는다. 자, 주봉도 신호 떨어졌어요. 주봉도 신호 떨어졌고 20주선 올라탔고 그죠? 올라탔다가 약간의 눌림목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치겠죠? 자, 그럴 가능성이 있죠? 현대바이오 관심종목에 포트에 집어넣으세요. 자, 집어넣었다. 포트에 집어넣었다. 1번. 난 미리 다 체크 오늘 다한 거예요.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화면 보여주면서 해야지. 자, 포토에 집어넣었다. 현대바이오. 예. 현대바이오 랜드죠. 현대바이오 랜드. 자, 코스맥스 통과. 현대바이오 랜드. 강스텐 바이오텍 통과. 얘는 앞에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신호 떨어뜨리고 20주 우상향 틀고 많이 올라갔어. 통과. 재무도 뭐 바이오니까 재무 안 좋아. 통과. CNC 인터내셔널 통과 많이 올라갔어요. 토니머리 많이 올라갔죠. 통과. 애경산업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애경산업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면서 주식을 모으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애경산업 일단 관심 있게 피카소님 오세요. 관심주로 집어넣으시고요. 지금 프리미엄은 23% 붙어 있는데 애경산업 20주선 얘가 올라가려면은 쌍바닥은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주선 메모하세요. 20주선이 아니고 21선. 아니, 잘못 말했다. 21선 메모해서요. 하나하나 적으세요. 21선 쌍바닥 우상향 타이밍에 들어가세요. 21선 쌍바닥 우상향 아직은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자, 애경산업 그렇게 관심 두시고요. 자, 코스메카코리안 많이 올라갔죠? 통과. 실리콘 2 많이 올라갔죠. 통과. 제닉. 예. 제닉이 지금 신호는 떨어져서 21선 지금 우상향 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 제닉이 여기서부터 좀 매집을 하는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재무를 봐야 되겠죠. 프리미엄은 32% 붙어 있고요. 시총은 252억에 회사가 적자예요. 계속 연속으로. 그래서 연속 적자라서 제닉은 통과. 통과합니다. 제닉은 통과. 쳐다보지 마. 재무 나쁜 건 성패될 수도 있으니까. 전기 먹을 수도 있고 유상증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선진 뷰티 사이언스 많이 올라갔죠. 통과. 콜마 BNH. 자, 이 친구는 지금 현재 주봉의 신호 떨어졌어요. 21선 한번 올라갔다가 눌림목 살짝 지금 주봉에서 나오고 있고요. 재무는 프리미엄이 24% 현재 붙어 있고요.
콜마비 BLH 약 24% 붙어있고 시총은 4,500억짜리인데 회사는 계속 흑자인데 당기순이익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내려왔어요. 7만원에서 17,000원 내려왔어. 자, 이 친구 관심있게 가지세요. 여기서 들어 올려준다면은 이 자리에서 지금 들어 올린다. 11선이 우상향 튼다. 11선 우상향 틀어. 그러면은 21선이 지금 어떻게 보면 쓰리바닥 만들고 올라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1선 우상향 틀면은 여러분들 관심 갖고 이 종목 보세요. BNH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11선 우상향. 11선이 현재 내려와서 우상향 아직 안 틀고 있어요. 자, 관심 가지시고요. 자, 실리콘2 통과. 제닉. 콜마 얘기했죠? 했죠, 여기까지. 제이준 코스메틱. 제이준 코스메틱은 지금 재무가 자산 대비 42% 저평가인데, 시총은 엄청 작아요. 284억짜리인데, 적자가 심해요. 연속으로 지금, 당기순이 6년 적자야. 부채는 적은데, 유보율도 제법 있는데, 일단 적자 6년짜리는 혹시 모르니까 성패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마요. 통과. 자, 메탈앱스. 자, 자산 대비 28% 저평가고요. 567억짜리 회사고요. 적자. 얘도 6년 적자. 일단 회사에 돈은 있어요, 자산은. 그래서 일단은 1분기 지나서 또 유상증자 태어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신호는 떨어졌는데 지금 쌍바닥 지금 만들고 지금 올리려고 하죠. 그래서 메탈립스 차트상으로는 좋은데 재무가 안 좋으니까 통과하자고요. 통과. 라파스. 신호가 여기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21선 얘도 이렇게 쌍바닥 지금 그리려고 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주봉을 한번 볼게요. 지금 1봉은 신호 만들고 있고 주봉만 아직 안 나왔는데 자 프리미엄이 253% 붙어 있어요. 통과. 프리미엄 있는 건 하지 말자고요. 자 에이블 CAC. 저가 화장품의 대장이라고 할수 있었던 종목이죠. 자, 얘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돌리겠죠. 이렇게. 프리미엄 60% 통과. 프리미엄 많이 붙어 있는 거 하지 말자고요. 뭐 깔린 게 종목인데 뭐. 애니젠 많이 올라와서 통과. 승일. 승일이 저평가 주거든요. 자산 대비 61% 저평가고요. 얘는 용기 회사예요, 용기. 화장품 용기. 시총은 576억짜리 회사고요. 회사는 흑자예요. 그래서 승일. 지금 주봉에 신호가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어요. 여기 밑에 녹색이 살짝 비치죠. 플러스 이빠이 하니까요. 그죠? 보이죠? 녹색 비치죠? 200주선, 120주선, 60주선, 20주선, 5주선. 그죠? 신호 떨어졌어요. 주봉이 신호 떨어져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승일은 21선만 우상향 틀면 따라 들어가면 돼. 간단해. 승일 21선만 우상향 틀어. 땡큐하고 쫓아 들어간다. 아셨죠? 자, 승일 관심으로 관심 종목 넣으세요. 용기 포장 관련해서다. 아셨죠? 승일 땡큐죠. 저평가에. 한동훈도 엮여 있어요? 그러면 더 땡큐지 뭐. 한동훈까지 엮여 있다면 더
뭐 검사가 첨화죠. 자, 매집은 인재해요. 인재하는 주식이에요, 매집은. 잠깐만 한번 볼게. 손을 한번 가볼게. 여기서부터 매집이네. 이 자리에서부터 매집이네요. 여기서부터 매집이네요. 21선 우상향 틀면은 무조건 쫓아 들어가셔야 됩니다. 한동훈 테마 엮여 있으면은 승인을 무조건 따라 들어가세요. 아셨죠? 승인을. 자, 21선 우상향 틀면은 무조건 들어간다. 자, 알았습니까? 알았다, 1번. 알았다, 1번. 자, 21보다 좀 속도를 좀 싸게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21로 잡지 말고요. 11 잡자, 11. 11이 우상향하는 게더 속도가 빠르니까, 11 우상향, 응? 자, 21 말고, 21하면 여기 좀 높게 사야 되잖아. 자, 11선. 우상향 틀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사. 우상향. 알았죠? 자, 11 우상향. 적어요. 11 우상향. 자, 한동훈 테마. 11 우상향. 그럼 여기서 그냥 툭 치고 가. 그냥 장대 한번 툭툭툭 치고 나갈 수도 있어. 그리고, 유통 주식이 승일 같은 경우 몇주 있나 볼게요. 130주야. 130만 주니까 어떻게? 한번 툭 치고 점상으로 갈 수도 있어. 이런 주식은. 매집이 다 되면은 점상으로 날아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10일 잘 보셔야 돼요. 알았죠? 10일? 승일 10일 잘 봐야 된다. 11선. 11선 우상향만 틀면은 쫓아 들어가요. 살짝만 트는 모습이 보여. 그러면 땡큐하고 들어간다. 아, 11선. 째려봐야 돼요. 분명히 얘기해서 째려봐야 돼. 자, 한국 화장품 제조. 얘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통과. 재무구조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124%. 차트는 신호는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가겠다는 신호 있는데, 프리미엄 붙어서 싫어. 안 해. 오상자 이해. 많이 올라갔죠? 통과. 자, 한국 콜마. 많이 올라갔죠? 통과. 올리페스. 재무가 환기 종목이야. 하지 말자. 환기 종목. 연우. 자, 연우는 신호 여기 내밀었어요. 이 자리에 내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 주봉도 신호 내밀고요. 자, 주봉도 신호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슈. 나왔슈. 자, 연우. 재무만 한번 보자고요. 프리미엄이 24% 저평가고요. 1872억짜리 회사고요. 회사는 흑자. 이 친구도 포장 관련 회사인데, 용기 포장, 주로 보시면 돼요. 자, 매집은 여기서부터 매집이다. 매집했다. 자, 연우. 지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연우 지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연우 그냥 추천할게요. 그냥 연우 추천할게. 연우 오늘 추천합니다. 현재 가격이 얼마야? 15,130원. 연우 추천. 우리 또 이쁘면 추천하지. 1월 24일 연우 추천이요. 연우 얼마? 15,130원. 내수. 자, 분봉 한번 볼까요? 분봉과사는 여러분들 종가에 사. 종가에 사세요. 내려오면은 조금 내려왔다 갈수 있어요. 조금 내려올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오전에 올려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내려오면 사요. 종가에 매수.
종가 매수 종가. 연후 종가 매수한다. 연후 종가요. 좀 이렇게 내려왔다 갈 거야. 몰라. 오전에 내렸다가 오후에 이렇게 들어올릴지 그건 모르겠고 일단 내려와요. 오전에 내려오니까 내려오거든. 보고 종가에 산다.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내려올 거니까 종가 여기서 사라고. 자, 매수가는 종가야. 나도 매수가 이거 지운다. 매수가 종가요. 종가 매수 연후. 됐고. 자, 그 다음에 PNK 피부 얘가 괜찮아요. 얘도 임상연구센터 얘도 좋다 나쁘다? 괜찮다. 그죠? 신호 떨어지고 21선 지금 쌍바닥 그리는 모습 보이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눌렀다가 갈 수도 있어. 분봉 한번 볼게요. 지금 60분 분봉 이평선 모으고 있죠? 추천. 몰라. 내려도 말던. 내려왔다가도 말던. 나 추천할게요. 자, 프리미엄은 6% 붙어 있고요. 750억짜리 회사고요. 회사는 흑자요. 적자 없이요. 부채는 4% 있어. 유보율은 384%. 재무 좋죠? 자, 프리미엄 6% 인정해주자고. 그냥. 나는 들어갈래. 얼마? 분을 한번 볼게요. 일산 보고. 2,505원. 자, 추천합니다. 2,505원. 1월 24일. 이름도 길어. PNKP 임상 K 피부 임상 연구센터. 자, 얼마에? 스타트에 이건 들어가세요. 2,050원. 2,005원. 2,005원. 2,505원. 매수. 2,505원. 예. 추천합니다. 아셨죠? 스타트에 들어가셔도 돼요. 스타트 들어가셔도 돼요. 스타트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솔직하게, 예부동은, 연후부동은 얘가 더 이뻐요. 근데 또 연후가 또 먼저 갈 수도 있어. 연후부동은 나는 얘가 더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연후가 또, 오르는 자리에서 또펑칠 수도 있으니까. 둘다다 추천이에요. 자, 연후는 종가 내려왔다가 내려오면은 종가에 매수를 하는 게 낫다 생각이 듭니다. 자, 됐고요. 자, 휘엠앤씨. 자, 프리미엄 192% 붙어 있어요. 신호는 떨어졌어요, 그죠? 신호는 뭐 이런 애도 신호 나온 애들은 가는데 프리미엄 붙어 있어서 548억짜리인데 올해부터 흑자예요. 프리미엄 붙어 있는 거안 해. 종목이 있는데 뭐하러 프리미엄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프롬바이오. 자, 얘네는 건강식품 관련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해요. 자산 대비 5% 저평가 835억인데 적자요. 자, 올해 적자. 재무는 짱짱하게 좋아요. 부채 부위는 20%고 유보율은 5,600%요. 회사에 뭐한 1,000억, 8,900억 정도 있어. 자, 주봉은 아직 200 주선은 안 나왔고요. 일봉상에서 여기서 신호 나왔는데, 그죠? 이 자리 나왔죠?
두개 나왔는데 실적이 나쁘니까 안 따라오니까 지금 흘러내리다가 지금 옆으로 약간 지금 21선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자, 얘는 20일 우상향을 트는 거 보고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요. 아직은 안 틀었어요. 20일이 아직 안 틀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 올려주면 20일이 여기서 좀 같이 우상향을 틀겠죠? 그럼 요 자리에서 우상향 트는 자리에서 관심을 가지세요. 프롬바이오. 관심만 두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사라는 건 아니요, 아직은. 자, 코리아나. 자, 코리아나 화장품에 5대 안에 들어가면 되죠. 올라가면은. 자, 15% 프리미엄 붙어 있고요. 1168억짜리인데, 회사는 흑자예요. 흑자 회사인데. 자, 15% 프리미엄 붙어 있다. 코리아나, 나쁘지 않아요. 지금 주식을 주봉에서 신호는 떨어뜨렸죠. 떨어뜨리고 좀 뚱쳤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코리아나. 이 자리가 지금 매집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코리아나. 코리아나 관심 있게 가지시고요. 지금 11선이 올라오면서 우상향은 틀긴 틀었어. 그래, 코리아나도 하자. 추천할게요. 코리아나 추천합니다. 들어가죠? 스타트에 들어갑시다. 코리아나. 24일. 1월 24일. 코리아나. 스타트 들어갑시다. 2920원. 매수. 코리아나요. 많어, 종목, 화장품. 자, 리더스 코트 코스메틱. 예, 지금 차트는 이쁜데, 회사 재무 구조가 별로요. 이 친구는 2% 저평가인데요. 지금 포장 관련 회사이고요. 434억 시총을 갖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 적자고, 올해 당기순이익 2분기에 나왔는데, 뭐, 망할 회사는 아닌데, 어쨌든 빨간색이 좀 많이 있는 게좀 단점이에요. 차트는, 이뻐요. 차트는 이쁘다. 차트는 이뻐요. 자, 200주선이 내려오다가 지금 휘고 있죠. 그래서 신호는 떨어졌어요. 휘고 있기 때문에, 신호는 떨어졌기 때문에, 얘 관심 있게 보세요. 화장품주들 움직이면 얘도 같이 움직여요. 자, 20주선도 우상향 틀었어. 테마성이니까 화장품들이 뭐 실적 뭐 다음이고. 차트는 이뻐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내가 지금 포장 승일 해드렸잖아요. 승일이 더 훨씬 재무구조가 좋으니까. 승인을 하고, 뭐, 이걸 정하고 싶으면, 뭐, 여러분들 사시고 싶으면 사요. 뭐, 그건 본인 자유지, 뭐. 나는 승인을, 나는 산다면은, 승인을 사. 기다렸다가, 승인을 산다. 왜냐, 정치 테마도 껴있으니까. 자, 리더스 코스메틱, 예, 차트 좋다. 자, 알아서 사고 싶으면 사고, 본인들 마음대로요. 일단은 재무가 엄청 좋은 편이 아니니까, 뭐, 그렇다고 엄청 나쁘지도 않아. 뭐, 대단히 뭐, 상패될, 그거는 아니요. 아니기 때문에, 사시고 싶으면 사세요. 그건 본인들 마음대로 해. 자, 웨스트라이즈 통과, 많이 올라갔죠. 컬러레이, 중국 주식이죠. 중국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인데, 자산 대비 약78% 저평가고요. 535억짜리 회사고, 흑자야. 얘는 적자가 없어.
뭐 부채도 없어. 부채도 16%야. 유보율도 뭐 짱짱해. 회사에 약한 1,700억 정도 돈이 있고요. 이 친구도 한번 관심을, 중국 주지만 관심을 가져보세요. 자, 여기서 이 친구가 11선, 11선 우상향 틀면은 관심을 한번 가지세요. 11선이요. 11선 우상향 시. 11선이 이렇게 내려왔죠. 틀면은, 우상향 틀면은 여러분들은 컬러에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클래시스 통과. 청강 글로벌. 지금 신호 내밀고 20일 쌍바닥 그리고 지금 올라갔죠? 쌍바닥 그리고 들어가는 타이밍은 어디요? 이 자리죠? 이 자리 6, 7,000원 7,000원 자리인데 이제 8,200원 8,200원 요 매집을 요만큼 지금 했네요. 청담으로 프리미엄 얼마나 붙어있나 봅시다. 아 261% 하지 맙시다. 161% 프리미엄 붙어있네요. 161% 통과. 마녀공장 볼거 없어. 이거 프레임에 많이 붙었어요. 통과. 세아 PNC. 얘는 재무가 프레미엄은 없고요. 376억짜리 회사인데 흑자요. 흑자 회사입니다. 얘도 헤어케어 관련 회사라고 보시면 좋고요. 세아 PNC 좋죠? 이뻐요. 자, 신호 여기서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한번 나와갖고 퉁 쳤어요. 여기도 나왔는데 21선 우상향 틀었는데 대략 흘렀어요. 지금 쌍바닥 이렇게 지금 그리는 모습을 그리는데 자, 얘 주봉에도 신호 떨어졌어요. 재무도 좋고 자, 얘 관심 있게 보세요. 어떻게 관심 있게 봐? 11선 우상향 틀면요. 이렇게 우상향 트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세요. 세화 PNC 11선 우상향이요. 11선. 이거 꼭, 아까 승리처럼, 관심을 그렇게 두시라는 얘기예요. 11선 우상향 틀면은, 11선. 자, 신호는 계속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진 거요. 신호 계속 떨어졌으니까, 11선만 우상향 트는데 타이밍만 노린다. 자, 11선. 자, 바른손은 재무구조 안 좋아서 통과. 호웨이 통과 올라가서 BL팜텍 재무가 안 좋겠죠? 당연히 신호는 떨어졌는데 재무는 뭐 적자요. 그래서 통과. 신호는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지금 올라갔다가 재무가 안 좋으니까 지금 더 내놓은 거예요. 자, 통과. 아모레퍼시픽 통과. NFC 지금 신호 내밀고 21선 우상향 틀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죠. 주봉에는 아직 200주선이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안 올라왔어. 지금 근데 주식을 지금 모았어 얘가. 재무구조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프리미엄이 38% 붙어있고요. 시총은 789억짜리 회사인데 흑자야. 자, 38% 매집을 지금 했단 말이요. 주식을. 여기, 이 타이밍에 못 들어갔으면 내거 아니다. 아이씨. 그죠? 이 자리에 못 들어갔으면 내거 아니에요. 8,400원. 이렇게 더갈 수도 있어요. 분명. 이거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알아 이렇게 가는지 씨. 이런 차트는요 이렇게 쳐요.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쭉쭉 뻗어 장대 양봉 나온다니까. 이런 차트는 알아서 해요. 본인들이. 난 얘기 드려서 여기서 장대 양봉 나와. 근데 내가 들어가는 자리는 원하는 자리는 여기이기 때문에 추천은 못해요. 내가 들어가는 자리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 나오는 거 알면서도 이 추천이 여기이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 알았죠? 추천 못합니다. 그런지 아시고요.
나는 이게 나오는 거 알아도 내가 원하는 자리보다 높으면 안 사요. 아셨죠? 그런 철칙을 갖고 저는 주식을 해요.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이거 분명히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봐봐요. 나오나 안 나오나 NFC. 응? 담배 하나 피자. 아 너무 오래 달렸어. 담배 하나 피고 피면서 할게요. 어? 건방지다고 그러지 마. 나도 나이가 있어.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가 지금 29이야. 그러니까 담배 하나 피게. 자, 세어 PNC 관심 있게 보세요. 발언선 통과. 코에이 통과. 아모르퍼스피 FNC였죠? FNC 지금 막. 자, 뷰티스킨 신규 성장 종목이죠? 자, 프리미엄 58% 붙어 있고요. 일단 50% 넘기 때문에 통과. 얘도 여기서 모았어요. 주식을 모았지만 양이 그렇게 뭐 많이 모은 건 아니야. 그래서 올려도 모으기 위해서 올리는 거지. 높이 가기 위해서 주식을 올리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일단 통과. 뷰티스킨 신세계 인터내셔널 지금 매집하고 있어요. 저평가입니다. 신세계. 자, 기업 분석 들어갈게요. 자산 대비 31% 저평가고요. 5,700억. 해외 브랜드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죠. 수입 브랜드. 작년 대비 올해가 실적이 좀 떨어져요. 저평가 뭐 우량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신호가 주봉에 떨어졌슈. 자, 얘는 지금 시총이 무거우니까요. 굳이 일본 보고 하지 말고요. 정 이종목을 하고 싶으면 20주선 우상향 트는 거 보고 들어가도 얘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주봉 보고 싸우세요. 20주 우상향 트는 거 보고 우상향 트는 거 보고 쫓아 들어가도 조금 올라가는 거 따라 들어가도 얘는 먹을 수 있어요. 얘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20주 우상향 트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가세요. 아셨죠? 일본 갖고 안 하셔도 돼요. 주봉 갖고 해도 얘는 시총이 커서 충분합니다. 자, 추천은 아니고 20주선 우상향 틀면 그때 먹으러 들어가요. 자, 얘는 들어올리면 힘 좋게 올라가. 앞에서 보면은 알다시피 올릴 때힘 좋아요. 20주선 우상향 따라 들어가도 충분히 먹죠. 여러분들 봐요. 20주선 우상향 여기 따라 들어가도 이거 먹어. 얘는 그런 파워가 있는 애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굳이 뭐 일봉 안 쫓아가도 된다고. 조금 더 줘. 몇천 원더 주고 사. 2, 3천 원더 주고. 바닥에서 한 20% 정도 올라가. 그럼 사. 뭐 어때. 뭐그 이후로 뭐한 4, 5배 먹으면 되지. 이런 파워력이 있는 애니까, 20주선 우상향 트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알았죠? 자, 얘는 매집 기간도 짧아. 길게 안 해. 아셨죠? 길게 안 하고 묶고 그냥 들어 올리니까. 그럼 올려서 먹어. 돈이 많으니까. 그거 아시고요. 20주선 우상향 여기서 틀어. 땡큐 하고 들어가. 내비도 그러고. 저금 해놨다고 내비도. 크게 올라갈 때까지. 알았죠? 자, 그런 식으로 얘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렇게 관심 있게 보세요. 자, 한국 콜마홀딩스 올라갔어. 통과. 한국 화장품 얘 프리미엄부터 있어서 뭐 377% 붙어 있어요. 그래서 통과. 화장품 대장 역할을 하는 애죠. 화장품주에. 자, LG생활건강 바닥을 박박 기면서 지금 이제 들어 올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자, 이 친구도 11선 우상향 틀면은 여러분들 관심 가지세요. 11선 우상향 틀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 친구는 프리미엄은 4% 붙어 있고요. 시총은 5조 2천억. 무거워요. 느리느리 움직인다는 거 머리에다 두시고요. 자, 11선 우상향 틀면은 얘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시고, LG 생활공간은 11선 우상향 틀때 관심을 가지세요. 됐고요. 내추럴 엔터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과거에 그 백수 사건으로 얘가 아작이 났죠. 내추럴 엔터텍이 건강식품 회사였죠. 자, 664억짜리 회사인데 회사는 적자예요. 계속 적자예요. 연속. 내추럴 엔터텍 보지 맙시다. 성패될 수도 있어. 통과. 그리고 프리미엄 61%부터 생각 빼자고요. 자, 슈핑앤코리아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핸드폰 케이스 만드는 회사인데 얘네가 또 화장품 관련을 해. 근데 슈핑앤이 저평가인 거 아시죠? 굉장히 우량 회사면서 저평가 회사다는 거. 슈핑앤코리아가 신호가 조봉에 떨어졌어. 떨어지고 여기서 지금 들어 올리려고 지금 매집을 여기서 좀 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과거에 얼마였냐? 17만 6천 원짜리였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았다? 아, 뭐, 이것도 다 모은 거다? 이거 들어 올리면 이 자리 뚫어. 8만 원 뚫고 갈수 있는 여력이 있는 애예요. 자, 슈핑앤 코리아. 지금 20일을 쌍바닥을 한번 그리고 가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요. 자, 그러면은 20일이 돌기 전에 뭐가 도는 게더 쫓아가는 게 좋다? 자, 11선 우상향 하면은 쫓아 들어가요. 11선 우상향, 우상향 하면은 쫓아 들어간다. 기업 분석 보나마나 저평가였어. 55% 프리미엄 저평가고요. 자산 대비 55% 저평가고요. 1,949억짜리 회사고요. 한 번도 적자가 없어요, 이 회사는요. 부채비율은 11%, 유보율은 15,000%. 돈도 짱짱하게 있고요. 예, 아마존에서 시트 상품으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회사라고 볼수 있는 회사예요. 당기 순이익이 400억, 500억, 300억 최고 남은 게 그래요. 시총은 얼마? 1,900억인데 마진율이 약 20%예요, 얘는요. 정말 좋은 회사예요. 자, 그래서 11선 우상향 틀면은 얘도 진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 슈핑앤코리아 아셨죠? 자, 신호를 여기서 한번 내밀고 21선 우상에서 한번 퉁퉁 쳤어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은 매집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이 매집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아셨죠? 매집하려고 신호 나왔는데 세게 안간 거예요. 알아두셔요. 재밌죠, 여러분들? 응? 설명해주면서 하나하나, 해주니까 괜찮죠,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오죠. 주식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내가 말씀드리는 공식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 알았죠? 이 유튜브에서 여기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공식. 이것만 안 해도 여러분들 무조건 딴다. 이 자리에 들어가는 공식만 안 해도.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올렸으니까 크게 안 내려오겠죠, 여기서? 크게 안 내려오고 이제 들어 올리겠죠? 슈핑앤 코리아 여러분들 꼭 관심 가지세요. 네오팜. 많이 올랐어요. 네. 열심히 보고 있어요? 567님? 네. 들어가는 자리가 어때요? 567님, 보시기에. 추천하는 자리나 내용이 어때요? 그리고 회사 재무구조 어때요? 보시기에. 567님이 보시기에. 처음 오신 거, 뭐, 자주 오셨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보시기에 어때요? 싼 자리인 것 같아요? 비싼 자리인 것 같아요? 자, 네오팜 통과. 자, 시큐브. 자, 시큐브 한번 재무구조 한번 볼게요. 이 친구도
지금 21을 V자 식으로 살짝 보이지만 이거 쌍바닥을 한번 그리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차트상으로는요. 재무구조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29% 저평가고요. 시총은 535억짜리 회사고요. 회사는 흑자예요. 올해도 흑자다. 부채비율 29%고요. 이거 관심 종목으로 무조건 집어넣으세요. 그죠? 싼 자리는 이렇게 주봉을 보면요. 싼지 안 싼지 알수 있죠? 그죠? 이 자리, 과거에 이게 10,000원짜리였잖아요. 근데 5,0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재무도 좋은데.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떤 타이밍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런 종목은 두 번으로 나눠서 사셔야 돼요. 시큐브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한번 사시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있어. 1,000만 원 사고, 이렇게 눌러줘. 예를 들어서 누를 수도 있어요. 누르면 11선이 우상향을 틀 때, 틀때 나머지 500만 원치만 사고 눌러서 돌아오, 우상향 틀 때, 나머지 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사세요. 이렇게 돌 때. 11선이 내려왔다 우상향 트는 모습 보면 어디서 사는 게요. 그래서 물을 타갖고 단가를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쭉 간다, 간다, 간다. 자, 시큐브, 주식을 지금 매집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조금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셔야 돼, 이거는요. 시큐브는 단기적인 상승만 보셔야지 중장기로 봐야 된다, 안 돼,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중장기로 보면 안 돼요. 단기적인 상승만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두 번으로 사시려면 두번 나눠서 사시고 단기적인 상승만 본다. 뭐 여기까지 간다? 그거는 뭐100% 장담 못 하겠고요. 일단은 좀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이 자리에서도 그냥 툭 치고 한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고요. 눌렀다가 이렇게 칠 수도 있고요. 그 대신에 여기까지는 못 간다는 거 머리에다 두시고요. 단기적인 대응으로 먹을 생각하고 싸우세요. 아니면은 뭐한 200만 원 정도 집어넣고 100만 원, 100만 원씩 나눠서 하시고 재미삼아 하고 많이 집어넣는 거는 승일 같은 거를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아셨죠? 승일 같은 경우는 많이 집어넣고 한번 중기로 싸우는 거야. 100% 이상 먹기 싸움을. 알았죠? 얘는 단기 싸움이에요. 단기적으로 먹고 나올 생각하고 싸우세요.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시큐브는 자, 미원상사. 지금 이 친구도 매집을 하고 있는데, 미원상사. 상단에서 다시 재매집을 하죠. 워낙 재무가 좋아서 그래요, 이 친구는요. 자산 대비 139% 프리미엄 붙어 있고요. 8,000억짜리 회사인데, 재무는 뭐 항상 뭐, 이 친구는 좋다고 봐야 되지. 돼야 되겠죠. 통과.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저는 안 해요. 통과. 자, 클리오. 많이 올라갔죠? 통과. 뻔느 많이 올라갔죠? 통과. 파마 리서치 많이 올라갔죠? 통과. 동성제약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동성제약 하면 뭐 염색으로 유명한 회사죠? 178% 프리미엄 붙어 있어서 안 할래요. 통과. 스킨 회사 재무가 안 좋아요. 환기 종목이라서 통과. 자, 내가 또 아끼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바이오스마트. 자, 매집을 했다, 안 했다? 매집을 했다. 어디서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바이오스마트, 재무 좋다, 안 좋다? 재무 좋아요. 매집을 이렇게 쉬우. 얼마? 1년. 치면은요, 이렇게 쳐요. 바이오스마트. 매집 끝나면요, 매력 있어요, 없어요? 매집 끝나면은 이렇게 때린다니까? 매집 끝나면은 이렇게 때려. 여러분들 차트 매력 있어요 없어요? 얘는 들어올리면은 매집 끝나면은 들어올리면은 보통 뭐 500% 1000%씩 때려 얘는요. 그래서 얘는 중장기로 정말 한번 붙으셔야 이런 거를 만날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바닥 여기서 3500원에서 얼마까지 올라가요? 16,000원까지 가죠. 그러면
5배 올라가죠, 여기서는. 자, 이 자리에서는 얼마 올라가요? 어? 이 자리에서는, 얼마야? 2,300원에서 9배 올리죠. 어? 이 바이오스마트는 끼가 무지하게 많아요. 이 대표가 누구냐면 이찬여자인데, 여자예요, 여자. 어? 여잔데, 배포가 커요. 이 친구는. 이 바이오스마트는 주력 사업이 이 카드, 여러분들이 쓰시는 카드, 그거 만드는 주력 사업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 사업, 화장품 사업, 이 두 가지를 또 병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전력 관련해서 자회사를, 관계된 회사를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재무가 단단해요. 재무가 좋다, 안 좋다? 좋다. 얘는 테마성이에요. 자산 대비 32% 저평가고요. 715억짜리 회사고요, 시총은. 회사는 작년에 적자고 영업이익은 102억 났는데, 당기순이익은 적자인데, 올해는 2023년도 흑자죠. 연간 매출이 성장이 계속 꾸준히 있어요. 그죠? 자, 재무구조는 156% 부채를 갖고 있고요. 유보율은 901%, 약 900억 정도 있고요. 900억 정도 있는 회사가 700억짜리에 현재 놀고 있고요. 자산은 부채를 뺀 나머지 자산은 약 1000억 정도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여러분들 관심 있게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가지셔야 돼요. 자, 지금 11선 11선 틀면은 좀 늦을 것 같기도 하다. 잠깐만요. 11선 우상향 틀면 이 자리 좀 비싸죠. 얘는 밑에서 눌림목에서 뻥뻥 튀는 스타일이에요. 얘는 3일선 갖고 써보세요. 3일선이 확실하게 이렇게 꺾어지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이면은 3일선 있죠. 3일선만 이렇게 뭐 내려올 수도 있지만 눌렀다 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눌렀다 칠 수 있어요. 근데 3일선이 예, 우상향 트는 타이밍은 줘요. 이 친구는요. 그래서 바이오 스마트는 여러분들 3일선 갖고 써보세요. 3일선이 확실하게 우상향을 트는 모습을 보여준다. 어? 그러면 쫓아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 바이오 스마트도 매력 있는 종목이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관심 있게 보시고요. 얘는 치면은 4,340원 저자리 뚫고 가요. 아셨죠? 자, 3일선 우상향 틀면은 메모하세요. 3일선 우상향 트는 모습 보이면은 쫓아 들어간다. 알았죠? 난 메모 안 해요. 이거는 어차피 추천한 건 아니니까. 3일선 우상향 쫓아 들어간다. 자, 팜테코리아 많이 올라갔죠? 통과. 자, 오가닉 티코 중국 주식이죠. 환기 종목이라서 통과. CTK 예, 신호는 나왔고요. 21선 우상향 자리 계속 나왔죠. 이 자리 예, 얼마? 뭐 비싸게 줘야 뭐 5,300원 정도인데 지금 21선 쌍바닥, 쓰리바닥 지금 돌리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죠. 자, 주봉 한번 볼게요. 자, 주봉도 신호 떨어졌죠. 주봉도 여기서 신호 떨어졌어요. 재무구조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작년까지 적자였는데 올해부터 흑자로 지금 턴어라운드 돌아왔고요. 자산 대비 35% 저평가예요. 자, 턴어라운드 돌았다. 부채비율은 19%, 유보율은 1600%. 돈 많아요. 그렇죠? 적자가 약 3년 나다가 올해부터 다시 흑자로 돌아서는데 얘 관심 가져야죠. 자, 매집은 어디서부터 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매집을 했슈. CTK
얘도 3일선 스타일이거든요. 아, CTK 추천할게요. CTK 추천할게요. 추천한다, 안 한다? CTK 추천하구나. 자, 얼마? 분봉 좀 볼게요. 역배열에서 들어올리는 모습 보이죠? 종가. 자, CTK 종가의 매수다. 1월 24일 CTK 종가 매수 매수요. 자, 네이처셀. 주봉 한번 신어볼게요. 아직 주봉 신호는 아직 안 나왔고요. 일봉도 지금 각도가 좀 세죠. 200일 각도가 좀 세게 내려오고 있어요. 자, 제목을 좀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적자, 적자, 적자. 아, 통과. 통과합니다. 아우디 퓨처스. 자, 아우디 퓨처스 주봉의 신호는 떨어졌고요. 일봉 신호 떨어졌고요. 아우디 퓨처스 주봉은 아직 신호가 안 떨어졌어요. 네, 재무가 얘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죠? 적자, 적자, 적자. 올해도 적자 나올 것 같고요. 프리미엄 224% 통과. 자, 이차환불. 그 다음에 이차환불 맞나? 아니다. DYD. 자, DYD 지금 주봉 신호 떨어졌어요. 그죠? 모습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금 쉬고 있죠. 신호 떨어지고 있어요. 이 자리, 신호 나왔죠. 매집은 계속했어요. 근데 재무가, 자산 대비 약37% 저평가인데 재무가 안 좋을 것 같아요. 401억 시총을 갖고 있고요. 적자, 적자. 작년에 흑자. 올해도 적자. 주식을 매집하는 모습은 보여요. 성패될 종목은 아닌데, 이런 애들이 또 가는 거 아시죠? 자, 21일 관심이 보시다가 뭐,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이 친구도, 20일 오르기 전에 먼저, 일단 캔들이 세죠. 뺍시다. 통과. 빼자. 뭐, 종목 많은데, 뭐. 굳이, 뭐, 적자 보고 있는 거, 뭐, 회사 뭐하러 해. 국제약품, 통과. 아모레지 좋죠? 다시 이렇게 신호 떨어뜨렸고요. 신호 떨어지고, 주봉, 신호 나왔죠? 주봉도 신호, 이 부분부터 내려오다가 좀 변화를 주고 있죠? 자, 들어올릴 수 있다 없다? 들어올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모레지 관심 가지셔도 돼요.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모레지 21선, 얘는 21선 트는 거 따라 들어가도 충분해, 시간. 21선 우상향 트는 거 보고, 우상향 보고, 쫓아 들어가도 된다. 자, 재무는, 자, 26% 저평가고요. 2조 4천억짜리 회사고요. 작년 대비 올해 당기 순이익이 더잘 나오고 있어요. 자, 매출은 조금 줄었으나 재무 개선이 돼서 실적은 더잘 나오고 있다. 자, 21선 우상향 틀면은 뭐 관심 갖고 들어가실 분들 들어가세요. 뭐 주봉 보시면 알다시피 이 종목은 많이 내려왔죠. 21만 원짜리가 10분의 1 토막 됐어요. 자, 매집이 여기서 지금 때리고 있는 모습이
지금 확인이 돼요. 그래서 매집을 하기 위해서라도 더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심 가지셔도 된다 안 된다. 21선 우상향 틀면은 들어가셔도 돼요. 자, 아무래도 설명드렸고요. 대봉 LS 많이 올라갔다 내려왔죠. 통과 프리미엄 붙어 있어요. 얘는 대봉. 자, 통과고요. LNC 바이오 한번 앞에서 많이 올려줬죠. 올렸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아, 그냥 차트 별로예요. 통과. 지금 내려오는 추세선이 내려오고 있고, 아직 뭐 바닥 확인 안 돼. 통과. 자, 이치안불. 이치안불이 신호를 지금 내밀었어요. 이치안불은 11선 우상향 따라 들어가도 돼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지금 이치안불이 11선이 우상향 틀었어요. 이치안불이요. 자, 주봉 신호도 떨어졌죠. 자, 자산대비 26% 저평가고요. 2,700억짜리 회사고요. 당기순이익이 작년부터 턴어라운드 돌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들어와서 부채비율은 7%, 7.4%, 유보는 3,200%. 이치안불 관심 있게 가지셔도 된다 안 된다? 가지셔도 된다고 저는 봐요. 이 친구는 요 자리에서부터 지금 매집을 했는데. 파워력 여기서부터 좀 붙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못 올려도 다시 한이 자리까지는 3만원까지는 100%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치안불 지금 자리에서 저 추천입니다. 이치안불 추천합니다. 자, 언제 들어가야 되냐? 이치안불. 한번 볼게요. 스타트에 들어가요. 뭐 아침에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어요. 내려왔다가 이렇게 저는 그냥 현재 가격으로 할 테니까요. 여기서 20분, 1분에서요. 1분에서 20분이요. 현재 검은색 선이 20분이에요. 20분 우상향 틀면은 여러분 따라 들어가세요. 저는 지금 그냥 현재 가격으로 할게요. 12,215원으로 잡을게요. 매수. 12,210원. 자, 1분에 20분 우상향 틀면은 그때 쫓아 들어가세요. 이렇게 꺾어지면은. 검은색 선이에요. 1분에 20분이 우상향 틀어. 그럼 쫓아 들어간다. 자, 이치안불 추천입니다. 글로벌. 자, 프리미엄 92% 붙어있어요. 통과. 넥스트하이, 예, 통과. 파미셀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파미셀은 주봉도 신호 나오고 일봉도 신호는 여기서부터 빼고 21 쌍바닥 이렇게 그리고 지금 3 바닥 그리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튼간에 예, 프리미엄이 있어서 통과. 제로투 세븐 많이 올라갔죠. 통과. HLB 글로벌 프리미엄 붙어서 얘도 통과해요. CSA 지금 차트가 재미없죠? 통과. 호스라인 지금 신호는 떨어졌죠, 그죠? 자, 근데 재무가 호스라인 별로 안 좋아요. 자산 대비 1대1 328억짜리인데 적재적소죠? 통과. 바이오
이제 신호 나오려고 그러죠, 봐요. 신호 떨어지거든. 봐도 되고요. 바이온 재무구조 한번 들어서 볼게요. 프리미엄 79% 붙어 있고요. 467억짜리인데 적재적자 통과. 통과. 바이온 통과. 케어젠. 앞에서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죠. 아, 통과. 호디. 많이 올라갔죠. 통과. 스피어 파워. 올라가고 있죠. 통과. SC생명과. 자, 얘도 계속 적자죠. 프리미엄 124% 붙어 있고, 통과. 뭐, 얘는 화장품보다 바이오로 더, 관심을 둬야 되는 종목이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차트는 이뻐요. 바이오주니까. 바이오주인데 차트는 이뻐. 매집도 했어. 근데, 702억짜리인데, 일단은 재무가 뭐 바이오는 말 그대로 재무 보면 안 되거든요. 그냥 통과 여하튼간에 IQ요. 자, IQ요 신호 떨어졌죠? 자, 20일 우상향 틀면서 야금야금도 툭 쳤어요. 자, 1,700원짜리가 3,400원까지 100%는 올라갔어. 통과하자고. 이거 내려오면은. 내려오면 다시 보고요. 재무도 괜찮아요, 얘는요. 자산 대비 17% 현재 프리미엄 붙어 있고요. 내려오면 프리미엄이 없겠죠? 자, 제약회사인데, 화장품도 만들어요. 시총은 1,095억짜리인데, 적자. 근데 회사에, 뭐 성패될 정도는 아니요. 근데, 하지 마. 어쨌든 적자가 많으니까, 통과. 통과. 자, 오늘 추천주는요. 코리아나, CTK, 이치암볼, PNK 피부 임상센터, 연우. 그래서 다섯 개 추천했습니다.